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본인도 그 뒤에가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침묵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영상에도 내용? 네. 나왔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일지, 그렇다고 그 진실을 믿어도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굉장히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저 또한 범인이 누굴까 추리해 가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정은 미라의 무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뭐랄까요? 요소들, 네, 네, 요소들, 그리고 단서들, 네, 예. 단서들을 이제 어떻게 취해서 풀어나갈지, 이런 그런 관전 포인트들을 굉장히 좀, 보시면서 흥미로우시지 않을까. 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들도 보면서 계속 같이 따라가는 네. 감정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류준열 씨, 네네. 바로 침묵의 시간에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목격자 역할입니다. 네. 특히나 윤아의 광적인 팬, 맞습니까? 네네네, 광팬. 김동명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어요? 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이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 동명이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스폰가요? 네,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되게 순정한 마음을 담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유나의 순정을 믿었던 동명이의 순정. 네. 네, 좋습니다. 자, 박진혜 씨, 왜빵 터지신 거죠? 네, 아니 선배님께서 계속 이렇게 눈빛으로 보시는 그 느낌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던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네. 다시 그 현장으로 그본 모니터 앞에 느낌이 제가 모니터 앉아가지고 앞에 지금 있는 것 앉아서 있는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정말. 그래서 아까 현장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저희가 네.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봤는데 되게 화기애애했을 것 같아요. 준율 씨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아니,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남달랐어요. 와. 네. 이게 보고 있으면 웃겨요, 너무.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최민식 씨께서 류준열 씨를 짬뽕공 같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짬뽕공. 짬뽕공? 저는 유연하다. 네, 그런. 무슨 술 먹고 먹는 짬뽕 그 짬뽕 이런 아니고 거죠. 짬뽕공. 네. 아, 말랑말랑하죠. 유연하다. 예,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서 짬뽕공이라고.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유연성을 띈다는 거는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체되지 않고 어떤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변적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캐릭터에 나름대로 릴렉스한 상태에서 젖어들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을 해낸다는 그것이 배우로서는 어쨌든 저도 되게 아 내가 준열이 나이 때 저렇게 유연했나 싶을 예. 정도로.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 굉장히 텐션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준열이를 보면은 예, 그런 유연한 그런 것들이 술사라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